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전 혹시 집에 있으십니까? 아마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영어 사전, 영한 사전, 한영 사전, 그리고 뭐 각종 이런 그 생활 영어 이런 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30대 이후의 분들은 사실 이런 책들을, 이런 사전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미국의 영어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예전에는 뭐 쓰면서, 종이에 이렇게 쓰면서 10번 반복해서 말로 단어를 외우고 또 머릿속에 담아두고 또 시험을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와서는 30대 미만의 분들, 뭐 지금의 10대, 20대 분들인 경우에는 거의 사전을 보는 일이 없죠.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실 인터넷에서 금방 단어를 찾을 수 있고 또 스마트폰에서도 단어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쉽게 번역기까지도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그 많이 접해왔던 이런 뭐 생활 영어라든지 그리고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위한 이런 사전들, 이런 사전들을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30대 이후 분들만 하셔도 이 두꺼운 사전을 찾으셔가지고 단어를 보고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서 또 영어의 문장을 확인하고 독해와 리딩을 하면서 이해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순간부터 매스미디어가 발전을 하고 I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 이러한 사전들이 모두 책꽂이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손안에 꼭 쥐고 있었던 이러한 영어 사전들, 이제는 책꽂이에 곰팡이가 썰고 때로는 이게 불필요한 책이라 싶어서 그냥 폐기를 하거나 쓰레기통에 넣거나 하는 일이 많습니다. 도서관에 이런 거는 기증을 해도 뭐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오늘도 사실 눈이 왼쪽이 좀 피곤해가지고 한쪽 눈에 실핏줄이 떠졌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제가 사전 하나를, 이 많은 사전 중에서 사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25년을 살면서 사실 영어가 더 늘지를 않고 오히려 때때로는 영어가 퇴보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추억 속에, 제가 지금 이 들고 있는 사전은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었던 이 두꺼운 사전들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휴대를 할 수 있는 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그 사전은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밑줄을 긋고 또 빨간 줄을 긋고 파란 줄을 그으면서 사전의 중요도를 많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이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사전 뒤에서는 때때로 보시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앞에 당구장 표시 같은 별표 표시가 돼서 중요한 요소들을 표시하는 그러한 그 사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와서 이 사전을 차에다 두고 저희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일정을 보면서 잠깐 시간이 될 때마다 한두 개씩 펼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다는 이 사전, 그 당시의 추억 속에서는 정말 머릿속에 이 단어들이 외울 때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지나면서 외웠던 단어도 잊어먹고 생각이 안 나면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맴맴맴맴 돌면서 단어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쓰는 단어는 한계가 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앞에서 제가 쓰는 단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 사실 저도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제 직업도 꼭 써야지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보다는 제가 몇십 년 전에 뭐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달달달달 외우기 위해서 손에 쥐고 있었던 손때 묵은 사전을 꺼내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전에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공부를 하던 시절을 추억을 다시 한번 갖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외웠던 단어라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단어를 보게 되면 생소함이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장을 영어의 사전을 가지고서 손에 익었었던 사전을 보면 옛 추억이 참 많이 납니다. 제가 이 단어는 그때 아 맞아 이렇게 외우기 위해서 내가 10번을 썼었지 20번을 썼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억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손에 익었었던 사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어 단어를 보고 영어 단어에 관련이 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서 상당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데에 도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제가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예전에 40년 전에 손에 쥐었었던 이 영어 사전, 큰 사전은 물론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전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큰 사전 말고 손에 익었었던 중간 정도의 사전을 꺼내들어서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단어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예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미국 사시면서 영어가 어떠십니까? 물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고 생활적인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 내가 관공서에 다니면서 아니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는 막힘이 없으시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성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지 않으시나요? 영어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항상 고여있다라는 느낌, 뭔가 내가 나아가지는 못하고 고여있거나 오히려 뒤로 퇴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영어 단어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사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 또 전 세계적으로 살고 계시는 그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나가시는 데 있어서의 모토, 내가 예전에 나의 모습에 좋았었던 모습, 그리고 나의 진취적이었던 그 시간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매개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떠신가요? 저는 그 매개체를 최근에 와서는 사전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 내가 지금 뭔가 활성화가 되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서 살아오시면서 추억이 깃드셨던 거, 소중하셨던 거, 그런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보셔가지고 매일 아니면 매일 시간이 안 되시고 바쁘신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그 매개체를 통해서 나의 자신의 되돌아봄을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기회에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한 번씩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쾌쾌묵은 이 사전 하나지만 나의 과거의 어린 시절의 모든 추억을 되새겨 줄 수 있는 사전, 저는 그걸 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시면서 무료하다, 그리고 매일 사는 게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순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링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형태의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이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